짜잔. 먹었어요. 자. 어, 이게 얼핏 봐도 카를로스. 카를로스 거. 제가 먼저 들어가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아. 어? 부부침실이었는데 가서 어떻게? 왜요? 방이 너무 이쁜데 멋있어요. 못 자. 침실이 없어요. 어? 네. 이 방의 컨셉은 제가 말씀드릴게요. 네. 얘 이름을 준다면 다시 만난 세계. 다시 만난 소개합니다. 세계. 자. 와! 침실이었는데. 침실이 뭐 어떻게? 여기 침실이었는데. 침실이 뭐 어떻게? 그래 여기서 잠자는 거 아니죠? 여기는 엘레나만의 공간입니다. 여기에 침대가 있었고 또 각종의 막 이런 네. 수납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쓸 수 있는 가구가 없었어요. 맞아요. 이렇게 엘레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겨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거울도 있으니까 옷을 꺼내서 이제 엘레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시라고 엘레나만을 위한 모든 물건을 다 가져와 봤습니다. 와 엘레나 자랑스럽네. 네. 너무 좋아요. 딱 들어오면서 그냥 자랑스럽다. 엘레나 봐봐요 귀걸이들. 목걸이. 네. 와 그게 있었어요? 엘레나 필요한 거 다 있는 거예요? 네. 여기는 립들, 여기는 팩트. 근데 이게 딱 안에 들어있으니까 딱 깔끔하고 이렇게 네. 좋은 거 같아요. 자, 여기 옷방이었죠. 부부 옷방. 저기 다 카를로스의 옷이었고, 선생님? 네. 저 귀퉁이에 제 거에 있었어요. 저는 여기 요만한 칸이 제 거예요. 여기, 여기요? 네. 자, 오픈해 주세요. 짜라란. 와! 와! 옷이 이렇게 깔끔하고 이쁜 옷들이 많았어요? 그러게 말이에요. 어머머머. 짜잔. 와. 여기 제 원피스들이에요. 와 기적입니다. 우리가 부부라도 옷을 정돈하는 습관이 다 다르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는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끔 네. 엘레나의 옷만 다 여기를 다 가져왔어요.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니 이렇게 옷이 빛날 수 있는 것 같아요.